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이리와 아나조에서 판제이 역할을 맡은 진기주라고 합니다. 처음에 제목만 들었을 때는 가늠이 안 됐었는데 대본을 읽다 보니까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. 그래서 우선은 제가 대본을 읽으면서 느꼈던 낙원이 제이를 잘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제일 커요. 그래서 정말 제이 같다, 정말 낙원이 같다라고 느끼실 수 있게끔 하고자 합니다. 진짜 안아주고 싶은 대본이었어요. 장기영 씨, 도진이다, 나무다. 네, 처음 봤을 때 나무다라는 생각 들었었어요. 낙원이의 나무. 낙원이의 중학생 시절부터, 그리고 낙원이가 28 서민이 될 때까지 그 친구의 인생을 한번 쭉 보여드리게 될 텐데요. 여러분도 응원하시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낙원이랑 나무 많이 사랑해주세요.